드디어 2년 만에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하고 드디어 솔로 앨범을 준비하는 자켓 사진 촬영장입니다. 저랑 너무 잘 어울리죠? 핑크핑크. 진짜 오랜만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작품을 계속 했습니다. 계속 잘 지켜볼게요. 네, 지켜봐주세요. 조용한 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잘 지내니 넌 잘 지내니 괜히 혼잣말을 하고 고개를 떨군다. 다크하고 좀 더 외롭고 쓸쓸한 모습의 자켓 촬영이나 뮤직비디오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저의 생김새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장점화시켜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회사와 또 저와 함께 상의한 끝에 샤방샤방한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새벽 놀이 참 너처럼 예뻐 내 가슴 속에 언제 네가 그리워 너무 보고 싶어 매일 밤 찾아오는 저 하늘에 널 묻는다 또 묻는다 Don't stop. 너무 안 보여요. 반대로 갈게요. 아, 차분하고 하려니까 힘드네. 아, 정답이에요. 오지마! 로봇이야? 아~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세 번째 솔로 앨범은 아직 겨울이고 초반의 감성이 잔뜩 담긴 그런 애절한 발라드를 준비를 했고요. 조건과 2AM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애절한 발라드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. 2018년 큐브에서 제가 첫 주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새벽이라는 곡인데요. 저번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보컬 색깔로 다시 한번 애절한 발라드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언제나 늘 앨범을 낼 때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제가 진심으로 부른 노래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또 마음에서 공감이 가는 노래였으면 좋겠고 열심히 잘 공감하면서 마음으로 느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이제 2018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면서 또 열심히
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